좋아요하고 부탁드리고요. 오로라 서버 미신먼치 수공은 48,351, 주소탯은 2,666개였고요. 아이템은 영웅툴사 올텟 1%에서 2% 사이로 육성했고, 실버 블러썸링은 인트 3%, 블랙메탈도 인트 3%로 했고요. 9%의 마력팔 올텟 4%, 인트 12%의 네크로완드, 그리고 9%의 마력 10에 펜턴트, 6% 지혜 블로그 버클, 윙글레스 4%, 피노키오코 2%, 모자 인트 20에 9%의 마력력. 템 세팅을 거의 에디까지 챙겨와가지고, 왜 챙겨왔냐. 아, 이게 추억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물량이 없어가지고, 12%, 6%의 인트 10, 인트 6의 마력 3. 하프는 30% 완전, 50% 증폭작 되어 있는 거, 과감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은, 노가다 목장갑, 마력 3짜리, 인트 4%. 뭐, 핑크빈 모자는, 마력 16짜리 인트 2, 2%. 그리고, 증폭작 되어 있는 핑크빈 쇼트, 40제 레더벨트 완드, 인트 4% 자수정 귀걸이, 올텟 되어있는, 아니 증폭작 되어있는 가죽샌들, 팬클럽 풍선 시그너스. 월묘 꼬리를 썼었는데 월묘 꼬리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월묘 꼬리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펜턴트 증폭작 되어있는거, 그리고 사각나무 방패 70포작 다 발랐는데 7장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마력 12 얻고, 연금술사 이반지. 아, 웬투스 배치 왜 안 꼈냐. 아, 지금 끼긴 좀 그렇지 솔직히요. 그렇습니다. 월묘 견장 이것으로 마무리. 아니죠 그거 해야 되는구나. 아, 어딨지. 아, 이 메모장 새로 또 열어야 되나 보네. 사냥터는 10부터 15까지인가? 골렘 3. 15부터 35까지 골드비치, 35부터 42까지 와일드보, 42부터 51까지인가? 50, 46, 48? 46까지 어쨌든 이쯤에서 분명을 갖고, 46부터 50쯤? 카파드레이크를 잡았죠. 슬리피오. 근데 여기서 했는데 50부터 60까지 또 뭐지? 63? 62까지? 하늘 계단 갔는데 그냥 저였으면 여기서 62가 맞는 거, 60까지가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62부터 70까지. 아, 이름이 뭐냐 자꾸 헷갈리네. 맨날 가는데도 헷갈린다. 잠깐만요. 에델슈타인 아킹도, 에델슈타인 갱도. 70부터 80까지 잠자는 사막, 80부터 84까지. 아, 여기 이름 뭐냐. 아,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이름이 뭐지? 관출이요, 관출. 관출을 잡아, 관출을 갔지요. 84부터 리프레를 갔는데.
리플의 다크래쉬, 서쪽 경계수 86까지인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바로 86부터 106까지인가 하늘 둥지 하늘 둥지 3에서 했었는데 2도 버닝이 거의 10단계라 갖고 하늘 둥지 2에서 했고 106부터 120까지 타나토스. 이게 버닝이 다 10단계라 가지고 그 다음에 120부터 130까지 좀비 폐강을 갔지요. 130부터 140까지 시련의 동굴 3 2 3 4 이렇게 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난이도 2킬 난이도지요. 2킬 처음에 갔을 때 여기 3킬 여기 1킬 여기 1킬 1킬 이런 식으로 가다가 6위도 2킬로 바뀌었죠. 2킬이었고 여기도 여긴 1킬이었고 여기는 2에서 1 6위 처음 갔는데 7킬 7킬 그 다음부터 조금씩 줄어들었고 여기도 한 4-5킬 됐던 것 같은데 6위는 2킬에서 3킬 여기도 2킬에서 3킬 정도 됐었던 것 같아. 이 정도고 원킬이 되면은 쉽겠지만은 역시 2킬이다 보니까 난 난이도가 하도하긴 하네요. 좀 몬스터파크 경험치 포함되나요? 어떤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체 경험치만 될 거예요. 몬스터 잡는 것만.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캠웨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몰랐네. 이렇게 했었어야 돼. 감사합니다.